저는 클라우드파이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하이크 대표 이선웅입니다. 클라우드하이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요. 기업에서 직원들이나 협력사 파트너들이 여러 가지 파일 자료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그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크게 역점을 둔 게 동시 편집할 수 있는 웹 오피스를 넣었어요. 파일을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열리고 열리면은 여러 명이 그 파일을 동시에 편집해서 마치 구글 독스에서 같이 작업하면은 파트너가 뭐 에디팅을 하면 다 보이잖아요. 글자 치는 게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 오피스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가장 눈에 띄는 차별화 포인트고요. 저희가 오랫동안 기업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.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, 이건 헷갈리니까는 다르게 좀 작동했으면 좋겠다,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UI적으로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바꿔놨고, 이제 속도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. 사실 저희도 이렇게 헤비하게 쓸지는 모르는 고객들이 있었어요. 가볍게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폴더 하나에 파일을 수만 개씩 담아놓는 그런 고객이 있어요. 주로 이제 건설이나 건축사무소 이런 데인데 이거를 이제 공유하고 동기화하니까 자연스럽게 부하가 걸리는데 이거를 지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건 특허도 저희가 냈어요. 그렇게 대규모 파일을 사용하는 것도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. 저희만의 포지셔닝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00개 고객사가 구독 형태로 쓰고 있어요. 클라우드를 쓰는 건 이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. 점점 더 이제 클라우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.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. 물론 글로벌 서비스 업체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 같이 이제 로컬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또 차지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점유율 싸움이 있을 거예요. 고객의 특성상 속도나 비즈니스 모델, 인당 요금제는 싫고 우리 회사의 서비스처럼 기술 지원이 중요하고 뭐 이런 데들은 저희를 선택을 하겠죠. 아, 나는 브랜드가 중요하고 UI가 굉장히 편안한 지금까지 쓰던 뭐 드롭박스를 써야겠다.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 그 장악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점유율 싸움으로 갈 거라는 게 예상이고 저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잘해야죠.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. 모든 나라가 아니라 딱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3개국을 저희가 우선순위화를 했어요. 그 나라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돈 내고 외산 솔루션을 이미 쓰는 나라들이고 또 과거에 저희가 어떤 사업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만 집중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생각입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직까지도 이제 실패했을 때 피해 부담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한테는 좀 말리고 싶어요. 근데 내가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스타트업에 가서 일하면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게 잘 익숙하신 분들이 창업하겠다면 뭐 그렇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혀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나는 창업할래 이렇게 하는 거는 말리고 싶다라는 얘기고요. 너무나 하고 싶으시면은 스타트업에 가셔서 거기서 일하시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인내하셔야 돼요. 이 길은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겨도 리질리언스라고 하잖아요.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. 내상이 꽤 심하게 날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빨리 치유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약간의 이제 사명감이 생긴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. 그리고 우리마저 이거 안 하면은 드롭박스, 구글 드라이브 세상이 될 텐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. 내 인생에 갈아놓은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도 정말 좀 잘하자.